이번에 한국사 문제는 단순하게 30여 명의 사실 한으로 강제 송환돼서 생명의 위험에 처했다 하는 문제를 자체를 생각하면 단순하게 30여 명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인권 2천만 주민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이제 중국이 그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국민, 세계 국민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지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먹고 사는 그런 자유를 주지 못할 만큼 생명이 이태로게 되는 본국으로 다시 되돌려보내는 처사는 중국으로서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정부가 조금 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에 눈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